반갑습니다. 법신불 사은의혜와 유력이 교도인관들 함께 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야구 경기를 할때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세번 선언을 하게 되면 타자가 자동으로 아웃이 됩니다. 타격이나 주루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구 경기에서 삼진 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가 많아지면서 음주 운전 삼진 아웃 제도가 생겼습니다. 음주 운전을 세번 하면 운전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차량도 압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무엇을 아웃 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 경기나 음주 운전에도 아웃 제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부인에게도 아웃 시켜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탐심, 진심, 시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세 가지를 반드시 아웃시켜야 참다운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 탐심, 진심, 치심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런가? 삼독심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진급이 아닌 강급을 길을 걷게 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 용어 사전인 대승의 당에 보면 탐진치 삼독이 삼계의 온갖 벌레를 포섭하고 벌레가 중생을 해치는 것이 마치 독사나 통용과 같다. 탐진치 곧 욕심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심은 수행인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아웃시킬 것인가 탐심을 아웃시켜야 합니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은 탐욕 탐의 탐착이라고도 말하고 자기의 뜻에 맞는 일이나 물건에 애착하여 탐내고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곧 세간의 색 또는 재물을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지나친 욕심을 말합니다 최근담에 욕심에 날뛰는 병은 고칠 수 있으나 이론에 고집하는 병은 고치기 어렵고 사0일 장애는 없앨 수 있으나 의리일1매인장0는 없애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1석에 빠진 병은 고칠 수도 있지만 자기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 불통은 고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의 얽매인 마음의 장애물은 제거할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의리 얽매인 장애물은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42장경에 중생은 열 가지 계문을 지킴으로써 선을 삼고 또한 열 가지 계문을 범함으로써 악을 삼나니 무엇이 열 가지냐 하면 몸으로 셋이요 입으로 넷이요 뜻으로 셋이라 몸으로 셋이라 하면 살생 도적 간음이요 입으로 넷이라 하면 망어 기어 양설 악구요 뜻으로 셋이라 하면 탐심, 진심, 치심이니 이 계문을 범하여 도를 거스린 사람을 십악을 행한다 이름하고 이 계문을 지켜서 도를 순하게 받은 일을 이를, 이를 십선을 행한다 이름하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열 가지 선을 지키도 하고 열 가지 악을 지키도 합니다. 그 가운데 탐심, 진심, 치심은 우리 공부인이 반드시 경계해야 하고 반드시 조복받아야 할 계무입니다. 소세단 대종사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에서 벗어나고자 할진데 먼저 삼독심을 향복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삼독심의 짐 때문에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고통받는 줄을 아는 것이 곧 해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은 기원문 결화에서 대참여란 이론상 진리의 합의이 되려면 참여를 통해서 탐심, 진심, 취심이라는 삼독심을 제거하고 자성을 캐 정회로 삼대력을 갖추어 성불 재중하는 부처가 되자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필립스는 그의 저서 인간의 흙 역사에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언젠가 이 말이 인터넷에서 유행어처럼 번졌습니다 이 말은 거의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되면서 많은 패러디를 낳았습니다 그 재치에 피식 웃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크게 공감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이말 가운데 인간 특성의 한 단면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지치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대규모로 더큰 피해를 입히며 아주 화려하게 저지른 바보 짓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은 그 끝이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욕심의 재미가 깊어지면 도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시고 욕심은 곧 도적이라 주야로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고 벌레는 타는 불이라 쉴수 없이 사람의 마음을 태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무엇을 아우시킬 것인가 진심을 아웃 시켜야 합니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 화내는 뭐? 곧 진심을 버려야 합니다. 진심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경계에 대하여 미워하고 분하게 여겨서 몸과 마음을 편안지 못하게 하는 심리 작용 또는 마음을 덮어서 선한 마음을 내지 못하게 하는 성내는 마음을 말합니다. 화내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를 내게 되면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화를 내지 않으려면 화를 내지 않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본인 고이케 류노스케 스님이 쓴 화내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에서 밝힌 화내지 않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호흡입니다. 화가 나거나 화를 내려고 할때 깊이 숨을 들이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몇 초간 머무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신경 자통이 점차 진정될 것입니다. 둘째. 감정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이유를 파악하고 그 원인이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타인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를 파악합니다. 그후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면 됩니다. 셋째, 자기 통제가 필요합니다. 화를 내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자신을 통제해야 합니다. 머리가 뜨거워진 상태에서 행동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이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이완시키면 화를 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나 목 부근의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화를 내지 않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거나 이 같은 방법을 활용을 하면 화를 내지 않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 곧. 화내는 마음을 아웃시켜야 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성내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최근 다음에 남의 과오는 마땅히 용서하되 나의 과오는 용서치 말고 나의 곤궁은 마땅히 참되 남의 곤궁은 참지 말지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화를 내거나 꾸짖지 말고 너그럽게 용서요 감동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은 엄정하게 반성하여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세단 대종사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인욕행을 하실 때 욕됨을 참고. 썸냄이미 없는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도 인욕행을 하실 때에 동네 방문 꼴에 의지하여 가지고 여러 사람이 흔드는 바가 되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공부를 하셨다 하며 또는 인욕선이 되어 가지고. 가리왕에게 찍기면서도 사지를 찍기면서도 마음에 성냄이 없는 공부를 단련하셨다 하나니, 도를 넣기 전에만 그렇게 공부하신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도, 참으로 자신의 능력을 갖추는 공부와, 중생 제도하는 공부가 더 깊어짐으로, 선옥, 천만 류도가 공부를 방해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더욱 전지는 될지언정, 퇴지는 아니됨으로그 지위에 이르면 불퇴제냐고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은 글자 그대로 어리석은 범부를 말합니다. 이들 중생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육체적이거나 물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식이나 마음이 자기 이거니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영혼을 끌어다가 자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어느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명예와 권리를 얻기 위해서, 또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또는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욕망의 도구가 되어, 또는 욕망의 종이 되어 되는 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중세의 세계. 일정한 목표가 있어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목표라는 것이 꾸준한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향락과 안락을 추구하지만 그 모두를 채우고 채워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정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채우고자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중생이고 그렇게 부질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범부의 일상인 것입니다. 셋째, 무엇을 아웃시킬 것인가? 취심을 아웃시켜야 합니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 취심을 버려야 합니다. 취심은 현상과 도리에 어두워서 사물의 진상이나 이치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말합니다. 어리석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나무 집에 가서 주인 주는 음식을 먹고 싱거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는 소금을 넣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이 맛있는 것은 소금 때문이다. 조금만 넣어도 맛있는데 많이 넣으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 그 사람은 그후 어리석게도 쓸데없이 소금만 먹다가 결국 입맛을 잃고 도리어 병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하자면 마치 저 외도들이 음식을 절제하여야 도를 증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7일 혹은 보름 동안 음식을 끊었으나 배만 고플 뿐 도를 이루는 일에는 아무 이익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소금이 맛있다고 쓸데없이 소금만 먹어서 입맛을 잃은 것처럼 이것도 또한 어리석기는 마찬가지로 할 것입니다. 백유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일곱 명의 아들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돌아서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는 이왕 장세를, 장사를 지낼 것이라면 좀더 기다렸다가 둘째가 죽거든 함께 장사를 지내는 것이 낫겠다고 하며, 병균이 가득한 집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둘째가 죽자 장사를 지내고 다승로서 떠났다고 합니다. 참,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요? 생각이 열린 사람은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했을 때커트를 옮기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큰아들이 죽었을 때 서둘러 그 집을 떠났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잃어서 곰보다 더 어리석다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수행자가 개유을 어기고 이왕 어긴 김에 한번더 허물을 범하고 그때 가서 수행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한번 교도소에 다녀 와서 한번 잘못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양 버린 몸이니 마구잡이로 살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번 잘못을 범하였거든 진정으로 참여하고 그 잘못을 고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중생들의 삶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잠깐 머리도 식힐 겸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명한 사람은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말을 가로채어 끼어들지 않습니다. 셋째,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한마디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넷째,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질문을 하고 적절한 대답을 합니다. 다섯째. 현명한 사람은 조리 있게 말을 합니다. 여섯째.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고 말을 합니다. 일곱째. 현명한 사람은 자기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인정되면 추주하지 않고 그의 말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지지지, 부지부지시지야, 즉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탐심 진심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을 아우시킬 것인가? 탐심진심치심을 아우시켜야 합니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 탐심진심치심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런가? 진급으로 가는 길이가 아니고, 은혜로운 삶을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걷혀야 밝은 태양을 볼수 있듯, 하루빨리.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탐심, 진심, 치심 외에도 아우시켜야 할 대상,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불신과 원망, 나태, 시기심이 그것입니다 첫째 불신은 믿지 않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신은 공부 요도인 팔조 중 사연 사조의 하나 가운데 불신이라 하는 것은 신의 반대로 믿지 아니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때 결정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신은 모든 일을 할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초울질하고 헤아리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자만과 아상에 빠져서 스승이나 동지 등 타의를 믿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폐쇄적 사고에서 비롯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불친풍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인간적 신뢰가 무너져서 피해 망상에 젖어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큰 서원과 신분의 성의 추진이 없을 때 멀리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할 때 생깁니다. 불신의 마음은 성부로 장벽이 되고 악도에 떨어지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아 제거하고 굳은 믿음으로 수행에 정진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주목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둘째, 원망은 남이 한 일에 대해서 못 마땅한 게여기어서 그것을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은혜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나오는 것으로 감사라는 보은의 실천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사단 제동사께서 세상의 병 가운데 하나로서 원망의 병을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나태는 행동과 성격 따위가 느리고 게으른 것을 말합니다. 정산종사께서 인연에는 좋은 인연과 낮은 인연이 있나니? 좋은 인연은 나의 절로를 열어주고 향상심과 각성을 주는 인연이요. 낮은 인연은 나의 절로를 막고 나태심과 타락심을 조장하며 선연을 이간하는 인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시기심은 남이 잘되는 것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정전개문 가운데 법마상정거시개문 7조에 시기심을 내지 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회보에 보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과 자기 관계자가 제3자를 사랑할 때 보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는 것을 이름이니 이 마음이 심해지면 공연이 그 사람이 미운 생각이라며 어느 방면으로든지 그 사람을 깎아 내리고 잘못한 점을 발로 시키려 하는 마음까지 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태단 대종사께서 "시기심은 남잘 되는 것을 못 보아서 무슨 박미로든지 자기보다 나은 이를 깎아 내리려고 하는 것이며, 강극에 있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를 경계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탐심, 진심, 지심과 함께 불신. 원망, 나태, 그리고 시기심을 아웃시켜야 합니다. 아낌없이 버려야 합니다. 탐심, 진심, 취심, 그리고 불신, 원망, 나태, 시기심은 진급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의리로 하이금, 의리로운 삶을 살수 없게 하는 근본이며 공부를 방해하는 마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세단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수고 밝은 힘이 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며, 그이력과 광명이 무엇으로 가히 피해할 수 없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녹게 하고 진급이 아닌 강급의 길로 나가게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고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변하고 사상을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도록. 더욱 정진, 적공해야겠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삼진아웃이나 음주운전 삼진아웃처럼 탐심, 진심, 치심 등 삼독심을 우리의 마음가운데서 영원히 아웃시킬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공부를 방해하는 불신, 원망, 나태, 시기심을 버릴 수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대님께서 탐진치 삼독심을 마음가운데서 녹여내시고 불신, 원망, 나태, 시기심을 버리는 공부에 더욱 정진, 적공하셔서 마침내 성불의 문을 활짝 열어가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